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이폰 택배 수리 문의가 자꾸 증가되고 있어서 뭐 택배 수리 접수 방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거기 자막으로 나가는 카페 두 카페 중에 하나에 가입을 하셔서 카페 회원에게만 이제 작용이 저 접수를 받고요. 그다음에 자가 수리하다가 실패한 폰, 그다음에 침수 폰, 그다음에 뭐 분실 폰, 예? 뭐 이렇게 세 가지 폰 완전히 뭐 완판에서 완전히 뭐 수리 불가인 폰 이렇게 한 네 가지 정도, 침수 폰, 뭐 분실 폰, 그다음에 자가 수리하다 실패한 폰, 뭐 이런 폰은 아예 택배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아무래도 수리가 한 번에 안 되고 재차 다른 공장이 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저희가 그렇게 접수를 받지 않고요. 그 다음에 잘 사용하다가 그냥 액정 파손, 뭐 단순 뭐 배터리 정품으로 교체, 뭐 요렇게 잘 사용하는 폰만 접수를 받고 있고요. 비용은 회원에게만 적용이 되는 당연히 이벤트 비용 적용을 하고요. 교체는 뭐 지금 보시는 대로 3D 터치 지문 인식 가능한 정품 새 액정으로만 이게 작업이 들어갑니다. 예, 보시다시피 요거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보시다시피 요 작업 동의서, 여기 카페 아이폰 택배 수리에 대하여라는 항목에 보시면 첨부 파일로 요거 문서를 등록해 놓은 거 있는데 요거 꼭 보내주셔야 합니다. 요거 안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 그냥 반송 처리 한다거나 수리를 받지 않아요. 이거를 받고자 하는 이유는 뭐 정상적인 폰이니까 라고 그러는데 간혹 가다가 완전히 완파된 폰, 수리 불가인 폰, 뭐 정체불명인 폰, 뭐 이런 폰들이 가끔씩 와서 뭐 괜히 나중에 폰이 뭐 정상이었네 아니었네 뭐 이런 거 갖고 시시비 묻기가 싫어서, 그러니까 반드시 작업 동의서의 주요 내용은 당연히 수리한 부품, 막 액정을 교체했으면 액정, 배터리를 교체했으면 배터리, 예? 요거에 대한 이거 이외엔 다른 부분을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는 그런 사인을 하나 받고서 작업을 하니까 요거는 동의서는 반드시 보내주셔야 되고, 이 동의서가 없으면 저희는 그냥 반송 처리합니다, 선생님들. 예, 그거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택배비. 택배비는 뭐 당연히 부담해 주셔야 되고, 또 하나 뭐 폰에 문제가 있다거나 이래서 다시 보내실 때도 택배비는 부담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택배비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무조건 회원님들 구매 조건으로, 부담 조건으로 작업을 한다는 점, 그거 잊지 말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카톡으로 카페 가입하신 다음에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안내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택배 같은 경우는 보내실 때 반드시 뭐 추가 전화번호라든가 폰도 웬만하면 바로 작업이 가능하도록 데이터 같은 경우는 잠금번호 해제해서 보내주시고, 폰도 이렇게 그냥 초기화해서 바로 이렇게 테스트가 가능하게끔 이렇게 보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카페 확인하신 다음에 뭐 더 궁금하신 점 있으면 카톡이나 전화를 주시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폰 택배 수리하실 분들 카페 가입하시고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